쫀대기. 이거는 8,000원이래요. 근데 저리에요. 네, 환장 파티입니다. 자, 앉아. 옆 팀에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기타 치고 노래 부르세요. 환장하겠네. 즐겨. 거기서 지금 레크레이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만 원 주고 지금 왔는데 지금 이런 거 몰랐거든요. 너무 심한데? 아, 진짜 뭐 난리야. 자, 와, 좋다. 아, 이제 세팅 다 하니까. 이제 세팅 다 하니까 이제 또 이제 환경이 보이네. 아. 너무 저기 동화 속 같아. 야, 그러네. 짜라. 짱기빙의 짬빈. 라미. 입니다. 입니다. 자, 오늘 저희는, 남양주에 위치한 더 드림핑 캠핑장에 왔어요. 여기가 리조트예요. 그래서 캠핑장 뿐만 아니라 글램핑도 있고요, 카페도 있고요, 식당도 있고요, 뭐 엄청 규모가 큰 그런 데입니다. 이 전문적으로 캠핑만 하는 데가 아니라서 좀 약간 행랑객들도 많이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앞에는 이렇게 뷰가 굉장히 좋은 이 북한강이, 여기 북한강이 남한강인가? 여기는 이제 이렇게 남한강에 보이는데, 북한강인가? 남한강이겠지? 남양주니까? 자, 여기 이렇게 굉장히 여기 바지가 이렇게 있고요. 지금 여기에 연예인들이 왔대요. 네, 트와이스가 누구 왔다고 하는데 제가 지나가는 건 봤는데 얼굴을 못 봤네요. 자, 그리고 이 앞에 이렇게 보트들, 카누를 이렇게 타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야, 카누, 야, 카누 타신다. 야, 우리 커피 카누 좀 하나 타라. 예. 안녕. 예. 우리 이현이가 돌리고 있어요. 자, 가보세요. 오. 옳지. 그거를 조금 넓게 잡으면 더 좋지. 그거 넓게 잡아, 손을. 이걸 넓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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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 자리가 저쪽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카약을 타자고 해서 카약 타고 있어요. 엄마랑 아들이랑 데이트하고 있고요. 이현이는 여기 있고요. 저희 자리는 저기 있습니다. 오, 야, 보트가 지나가니까 이게 배가 완전 뒤집히려고 그러네 지금. 와. 재밌어? 아? 야, 재밌어? 엄마는 안 재밌어 하는 것 같은데? 아, 잘 들었어. 잘 들었어.
재밌으신가요? 네, 너무 좋네요. 투명 카약. 두 명인데 뭐 바닥 하나도 안 보이는데? 야, 어때? 뭐 재밌어? 이 여자 재밌어? 네, 왜 고민하고 재밌어? 저기 다래? 아, 다 왔어, 다 왔어. 이거 보고 싶다고 그냥 이현이가. 야, 여기까지 왔네요. 야. 세상이 엄청 넓다. 엄청 넓지. 제 키만 해요. 그래, 너 키보다 더 크다, 야. 너 키보다 한참 크다, 야. 이제 갈까? 패들지옥. 장작 사와야겠는데, 아빠? 다 젖었다, 다 젖었어. 천천히, 천천히. 아버지, 한 번만 잡아주세요. 나 일어나면 이거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천천히. 이거 빠져야 되는데, 아이씨. 아마존 익스프레스 탄 모습인데? 야, 이렇게 밑에 저렇게 있는데 사실 너무 행락객들도 많고 캠핑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관리를 안 해가지고 다. 그렇지. 여기 벌레가 너무 많아. 사장들도 그렇고. 이쪽은 카페랑 식당 위치한 존인데 여기 되게 좋아요. 여기 수영장도 이렇게 조그맣게 있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잔디밭 여기 불멍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글램핑 예, 이렇게 두 개 있고. 여기도 이제 불멍할 수 있는 데 있고. 자, 아메리카노 한 잔에 8,000원이래요. 근데 요거 있으면 할인이 돼서 1,300원 할인됐네. 그리고 6,400원. 방방이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연령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유아죠? 초기죠? 그래서 유치원생까지, 그리고 초등학생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2만원짜리. 와, 2만원짜리에요. 아, 이거 착하게 두 개 들어있는데 2만원. 비싸게 됐어요. 아이고 힘들다. 캠핑장 구경 한 바퀴 싹 돌았고요. 아, 카약 한 바퀴 딱 타고 걸어 왔습니다. 아유 좋네. 한잔하시죠. 짠짠 여기. 카스. 아, 제가 냉장고를 오자마자 이 타프 치고 세팅하는데 영하 18도 20도로 해놨더니 다 얼어버렸어요. 냉장고. 냉장고의 효과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 진짜 씨, 여기 뭐 이렇게 다 비싸? 장작 2만 원에다가 커피 아까 사왔던 거, 어? 커피 한 잔에 8천 원이래, 8천 원. 아 아이스 커피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에 8천 원이라. 아 진짜 비싸다. 여기 저 뭐 뷰는 굉장히 좋아요. 바로 앞에 이렇게 바로 앞에 물가도 딱 있고, 근데 이제 뒤쪽에는 글램핑이 있어서, 글램핑은 또 굉장히 또 소리가 울립니다, 막. 아, 그리고 앞에는 막, 보트 타고 다니고, 뭐. 옆에는 이제 통로에는 생략객들, 예, 막 지나다니면서 텐트, 캠핑 안 하시는 분들이라서 캠핑 엄청 쳐다보시고, 대환장 파티입니다. 가자라시죠. 짠, 짠. 그리고, 옆 팀에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기타 치고 노래 부르세요. 일단은 해가 떠 있는 이런 시즌이니까, 그리고 뭐 앞에도 막 보트도 소리도 많이 크고 이러니까 별로 크게 들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해가 지고 하면 좀 커질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죠. 저희 텐트 뒤로 저 카라반들이 글램핑이라고 하는데요. 되게 시끄러워요 뒤에서.
뷰는 뭐 거의 이제 강뷰는 뭐 거의 끝장 뭐 끝판왕입니다. 근데 이제 환경은 좀 별로예요. 제가 안 그래도 리뷰 보고 좀 약간 걱정했거든요. 캠핑 오신 분들이 그랬대. 근데 옆 팀에서 계속 밤새도록 떠들고 이렇게 했다고. 근데 지금 옆 팀의 음악 소리가 상당히, 우리 어르신들의 음악 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이따가는 얘기하려고. 이제 좀 한 11시 좀 넘, 11시까지 이러면은 하려고 해야지. 아, 근데 여기 너무 다 비싸다. 여기 캠핑장 비용도 8만원이에요. 장작 한 방 하면 10만원. 커피 한잔 하니까 116,000원. 아, 너무 비싸다. 오늘도 하나 해 먹었습니다. 네, 마이크 날라갔어요. 아, 아이고 씨. 오늘이 저희 가족 공식적으로 여름 캠핑에 돌입하는 그런 날이라서 가족 캠핑은 여기까지. 와, 기름 많이 나왔다. 기름 엄청 많네. 그럼 어떻게 해? 누야지. 야김치 누야지. 야김치 렛츠 고. 렛츠 고. 야김치 누야지. 누야지. 야김치 누야지. 사운드 It's raining but something in your eyes shining. You say it's time to let go. I say where you 아이고 맛있겠다. 삼겹살, 벌집 삼겹살. Let's go. 오, 맛있네. 엄마 이거 하트야. 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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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짠. 짱이야. 들리시겠죠?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래도 해가 떠 있을 때까지 참겠습니다. 아, 이제 너무 시끄러워. 환장하겠네. 즐겨, 이 상황을 즐겨라. 그 노래는 잘하십니다. 근데 지금 저거보다 더 문제가 생겼어요. 뭡니까?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저희가 오늘 C3번 자리예요. 저 뒤쪽에 지금 글램핑 한다고 했잖아요. 그 뒤쪽에 약간 광장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지금 레크레이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 틀어놓고 지금 행사 진행을 하고 있어요. 더 드림핑은 평일날 오세요. 평일날. 네, 주말은 아니고. 여기서 진행하는 행사 같아요. 고비 난리도 아니다. 자, 홍원이 고기 곱창 들어갑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 먹어야지. 홍원이 곱창 먹어야지. 따봉! 어우, 근데 확실해요. 좋네. 여기 이제 물가 바로 앞이다 보니까, 어우, 쌀쌀하네요. 네. 윗두리는 입었고, 아래는 반바지긴 한데, 이번 저희 UCU 모임에 캠프마블님이, 이거 맛있다고 해가지고 가져온 청주예요, 청주. 네. 한번 먹어봤는데, 약간 시큼한 맛이 나는 청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맛은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항상 달짝지근한 청주만 먹었거든요. 제 입맛에 안 맞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입맛이 다르니까. 벌써 새벽째, Let's go. 집에서 한 두 병 정도 먹었고 오늘 새벽째입니다. 자, 여러분 환장하십시오. 자, 짱이비. 자, 지금
뭐 난리 부르스길래 뭐 저도 그냥 막 합니다. 오빠도 라이브 해? 네, 원래 막 해요. 근데 옆에는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저기는 뭐 행사하고 뭐 그냥 뭐 저도 촬영합니다. 라이브 켜. 좋다. 밖에서 먹으니까 맛있네 또. 오. 좀 달라, 좀 달라. 그때 좀 약간 새콤했잖아, 시큼했잖아. 그래?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랍니다. 어, 나 근데 밖에서 먹으니까 큰일 난데? 곱창이랑 먹어서. 곱창이랑 먹어. 밖에서 먹으면 큰일 났네. 이게 밖에서 먹어야 되는구나. 어, 괜찮네. 리뷰계의 스티브 잡스. 아, 여기 템포 마블. 아, 여기. 왜? 왜 스티브 잡스야? 목소리도 좋고, 말도 잘해. 8만원 주고 지금 왔는데, 지금. 이런 거 몰랐거든요? 너무 심한데? 아, 진짜 뭐 난리야. 아, 지금. 뭐. 야, 팅커벨이 갑자기 이 시간에 또 오네요. 와, 이거 진짜 여기 빌런 가득 캠핑장인가? 야, 내가 빌런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버리고 저 역시 다시 한번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야, 야, 이거 장난 아니다. 큰일 났네. 빨리 피신해, 문 닫고. 어. 주변 환경이나 이런 거는 너무 좋은데 여러 가지 빌런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웃입니다. 이웃. 재질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스피커 그리고 막 기타 치고 노래 부르시는 거 옆에 물론 인사도 하고 뭐 하긴 했지만 이게 몰라서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뭐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재질을 하시는 분, 관리자분이 계시면 이제 이렇게 하지 마시라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매너타임 전까지는 기타 치고 노래해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캠핑하는 사람들이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 사실 여기는 좀 약간의 소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앞에 이렇게 수상스키 타고 기구들 물놀이 기구들 타고 이러면서 좀 소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전 사이트 저희 빼고 모든 사이트에 다 스피커를 시끄럽게 틀고 있습니다. 예. 이해는 합니다. 예. 뭐 다른 소리 안 듣고 차라리 노래소리 내가 좋아하는 노래소리 듣자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해는 합니다. 예. 그래도 뭐 제가 듣기 싫은 노래를 자꾸 들어야 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자, 두 번째는 가격이에요. 가격. 여기 캠핑장 비용이 8만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 빠지에서 어저께 카약 한 30분? 30분도 안 탄 것 같은데 네, 그거가 인당 만원, 여기 4만원 들어갔죠. 커피 한 잔에 8천원입니다 물론 여기 있으면은 할인을 해줘가지고 6,400원씩 해가지고 하는데 6,400원도 스타벅스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6,400원 안 하잖아요. 굉장히 비쌉니다. 장작 한 방에 2만원 2만원 하는 데는 진짜 처음 본 것 같아요. 덕분에 저는 이제 앞으로 장작을 한 두 박스씩 좀 사가지고 다닐 것 같습니다. 어딜 가든. 아우, 예. 뭐 말이 안 되는 금액이라가지고 깜짝 놀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뭐냐면 부대시설이에요, 부대시설. 이게 사실 다 관리자의 부재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여기는 이제 그냥 일반 행락객들도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캠핑장에 가까운 저 화장실이 요 앞에 있어요, 하나. 근데 거기는 밤 되니까 계단에 불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다칠 뻔했어요. 계단 넘어져가지고 다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메인으로 쓰는 저쪽 화장실로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갔더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급해가지고 화장실에 딱 갔는데 문을 열었다가 바박 하고
앉아서 바로 싼 느낌. 그 어디 그 컬트쇼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아, 아무튼 누가 지금 그렇게 쌀았는데 그거 안 치워요. 그리고 화장실마다 휴지 하나도 없고 심각합니다 좀. 네, 관리 상태가 너무 심각해요. 그리고 제 사이트에도 왔을 때부터 사이트 안에 담배꽁초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여기는 캠핑하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놀러 오시는 분들. 네, 놀러 오시는 분들이 그냥 하루 잘까? 그러면서 캠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양력도 마찬가지지만 이 캠핑장에서 진행하는 어제 레크레이션 시간도, 저 위에서 진행하는 시간도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그런 캠핑장이다. 8만 원씩 받으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감성 캠핑을 화면에 담았다면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죠. 뭐 좋은 화면으로 쓸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지만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지금 저 뒤에 진행하는 거 보이죠? 저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침 새벽 5시부터 떠드는 분들, 그리고 이 바로 뒤에가 도로다 보니까 아침에 그 수상스키 타거나 이런 분들이 되게 부지런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찍 와. 차가 계속 지나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여기다 잠을 자잖아요. 근데 까딱하면은 차를 이렇게 밀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약간 힘들다. 약간 힘든 곳입니다.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텐트에 없으면 상관없는데 텐트에서 잠을 잘 때도 이렇게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약간 위험한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저께 밤에 벌레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팅커벨. 그 해충은 아니지만 그 팅커벨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있어가지고. 와, 난리다 난리야. 야, 뭐야. 야, 진짜 난리다 난리야.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 막 진짜 불도 다 끄고 있었어요. 이렇게 좋은 모습만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했지만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환경은 너무 좋아요. 너무 이쁘고. 어저께 세팅하자마자 저희 그 앞에서 카약 타자 그래가지고 정신없어서 이제 카약 타고 찍으려고 했는데 못 찍어가지고. 자, 오늘 폴러 두 개 쳤어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폴러랑, 그리고 요거는 이번에 새로 무신사 그 에디션 할 때 조금 저렴하게 나온 것 같아서 요거 하나 또 샀고요. 그래서 폴러 두 개를 오늘 각방을 썼습니다. 각방을 썼더니 라미님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전기장판 하나 깔았고요. 그리고 안에 빈스메시프 자축 매트 5T짜리 이렇게 깔았고요. 저희 막내 아들은 저기서 자라고 저 위에서 하나 더 깔아줬습니다. 정말 꿀잠 자고 제일 늦게까지 잤네. 지금 몬테라 야침을 두 개를 이렇게 깔아놨어요. 어저께 사실 리뷰 하나 하면서 깔아놨더니 애들이 여기 밖에서 잘 놀아가지고 이렇게 해놨고요. 뭐 앙칼 박스, 그리고 카투어의 냉장고 KP25 냉장고 이렇게 깔아놨고요. 그리고 앞에다가 트루바 IGT, 그 양옆에 스탠 테이블. 요거는 알리에서 산 거고요. 요거는 플랜포티 사하라 프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의자는 새로 나온 트루버의 듀러블 체어. 일체형이에요. 그리고 요거 스노우라인 체어. 요런 식으로 세팅했습니다. 이렇게 끝에 조금 이렇게 벌려서. 자, 오늘 더 드림핑 8만원 캠핑장인데 너무 좀 힘들어서 여러 빌런들이 많아가지고.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재밌었어 그래도? 네. 괜찮았어? 근데 너무 눈부셔요. 다음에 또 올 거지? 아니요. 그러면 짱캠핑 영상은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빠. 어?